왕대밭에서 왕대 난다고. 멋이 안 나오는 산에서는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. 난초 막 그렇게 시글시글 해도 난초는 꼭 나오는 데서만 나와요. 언뜻 보면 꼭 나사지든 그런 듯한 것이었는데 보니까 그냥 사람 보이네. 들기는 잎 전체가 들기는 들었는데 상당히 발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 이런 게또잘 신화가 트여서 나오면 아주 또 화려하게 잘 나오는데 이 제법 괜찮은 것 같아요. 엽성도 좋은 편이고 육질이 상당히 후육인데. 옆에 거하고는 지금 따롱인 것 같아요. 요것은 아닌 것 같아요. 요것만 지금 낀것 같은데. 보면은 주변도 이렇게 소나무가 많이 있고 막 그런 데들은 멋이 없어요. 소나무가 한 30, 참목이 한 70. 뭐 그런 정도 비율이면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저렇게 부엽토가 흙도 좀 보이고, 부숙이 좀잘 되어 있기도 하고, 너무 습하지 않고, 이런 데들은 소심도 막 있고 그러죠. 옛날에는 소심 같은 거뭐 산에 가면은 소심 까는 것은 별 일도 아니었는데 뭐 흔히 있던 것이었는데 한 15년, 16년 그 정도 전쯤부터 이제 점점 만나기 어려워졌는데 과거에는 뭐 소심이나 뭐 주금색 이런 것은 뭐 만나는 것은 뭐별 일도 아니었죠. 호도 그렇고 이 주변에 보면 난초들이 이렇게 좀 뭔가가 좀 터질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이렇게 있어요. 보면 바닥 상태도 그렇고 또 교목만 많이 있는데도 뭐 없어요. 아교목하고 관목하고 적당한 비율로 좀 있어야 돼. 그 채공 상태도 좀 좋고.
이게 이제 각도에 따라서 무늬가 잘 보이기도 하고 또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. 요즘 같은 때는 이런 형태의 3번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. 한동안 허구한 날막 눈만 와가지고 상당히 성가시더만 눈도 이제 그치고 보면은 눈도 다 녹았네요. 햇빛도 좋고 눈 오면 출퇴근하기도 성가시고 눈이 싹 녹아놓으니까 아주 기분까지 좋네요. 아주 에이, 한동안 아주 눈 속에 파묻혀 살았는데.